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탈리아어의 조동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조동사란 뭐냐면요, 일종의 이 동사인데요. 그 뒤에 보통 동사는 뒤에 보통 명사가 오게 돼 있죠. 나는 먹는다, 피자를 이렇게 명사 오게 되어 있는데, 어떤 동사들은요 그 뒤에 또 동사가 왔으면 하는 이 동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동사 겹치니까 얘를 조동사로 바꿔서 문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동사들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동사인데 그 뒤에 또 동사가 나오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주의사항이 있어요. 먼저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He can go. 이 무슨 뜻이에요? 그는 can 할수 있다. 이게 조동사죠.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왔죠. He can go. 그는 갈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can은 조동사고요, go는 뭡니까? 이 동사죠. 그런데 이 안에 어떤 게 숨어 있냐면, goes가 안 된다라는 법칙이 숨어 있어요. goes가 안 된다라는 법칙이 숨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he 다음은 he고가 아니라 he goes잖아요. he 다음은 he goes 이렇게 돼요, 원래. 그런데 he goes 안 하고 he go 한다고요. 왜? can 때문에 he can go 이렇게 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조동사 등장하면 그 뒤에 동사는 그냥 원형 갖다 씁니다. 원형. 원형. 우리가 동사 6변형 배울 때 원형 있고 6변형 있다 했잖아요. 항상 6변형만 쓴다고 했잖아요. 정작 원형은 쓸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원형이 쓰일 때가 언제냐면,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왜 조동사 나오면 동사 원형이 나옵니까? 조동사가 알아서 해주거든요. 만약에 변형이 필요하다면 조동사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영어에서의 can은 변형이 따로 없어서 뭔가 하고 있진 않지만, 과거로 바뀌었다. 과거로 바뀌면 이둘 중에 과거 어디다 붙입니까? 여기다 붙입니다. can이 아니라 could 해놓고 얘는 똑같이 그냥 go.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조동사가 다 해주니 그 뒤엔 당연히 뭐다? 원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탈리아어를 하고 싶어. Io parlo italiano. 이거는요, 말한다라는 의미의 동사 변형, io에 따른 변형입니다. Io parlo 이렇게 되죠. 여기에 하고 싶다라는 말을 넣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형으로 volere 동사라고 부릅니다. volere 조동사. 이 원형을 지금 부른 거고요. 조동사도 당연히 원형 변형이 있으니까 원형으로 볼래래 얘를 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죠. 자,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볼래래는 뭐로 바뀌었어요? 볼료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습니까? 이오에 해당하는 변형이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너가 동사야? 그러면 주어 뒤에 쓰일 때 주어 따라가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고요? 자, 빠를로라고 했던, 자, 말한다라는 동사, 원래 변형이었는데 뭐로 바뀌었습니까? 빨라레, 원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오 볼리오 빨라레, 이오 볼리오 빨라레 이탈리아노,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주의사항 두 가지죠. 영어에서는 한 가지였는데 이탈리아에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면, 조동사도 변형 찾아 써라. 두 번째 주의사항은, 동사는 원형으로 바뀐다. 영희철이 크로스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